어떻게 보면 즐겁고 재밌고 그런 게 없지. 맞아, 맞아. 네. 방송보다 즐거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진짜. 맞지. 근데 뭐 옆에 있는 이 양반들 다 안전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없는 것 같기도 해. 아니야,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맞아.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아니, 근데 다른 거 하자면은 해. 하는데 근데 이제 뭐든 직장 생활이든 가게든 뭐든 진짜 다람쥐 쳇바퀴야. 맞아. 항상 같은 일이 반복되고 뭐하고 이제 이런데. 근데 방송은 항상 달라. 맞잖아.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지루하지가 않아.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 맞아, 맞아. 이쪽은 이제 워낙에 이제 좀 트렌드도 이제 좀 바뀌고 빨리빨리 바뀌지. 빨리빨리 바뀌고 또 그거에 또 맞춰서 이렇게 또 가야 되고. 시청자는 지겹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지겨울 수 있지.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똑같지. 근데 진짜 아프리카 역사상 뭔가 진짜 뭐 엄청난 강력한 신이 나가지고 진짜 메이저들 다 위협하고 그랬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찬영이 형 페브리치 부릴 때 그때만큼은 난캠들 사이에서는 와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고. 그냥 그 형 먹방하면 만 명 보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만큼 난캠 치고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 형이. 짜장면 햄버거 혼자서 한 10개 15개 먹고. 전지현? 아! 전지현 8만명은 좀 역사적이긴 한데 비글즈가 유일하게 또 완전체로 전지현한테 한번 따인 적 있었지. 나 봤어. 난 그냥 봤어. 뭐지? 순수공포. 난 진짜 전지현씨가 방송 켰나 이 생각했어요. 지금 정지당했더라고. 정지당했어. 아마 아예 영정 아닌가요? 뭐냐면은 꼭지를 이렇게 보였구나. 막 이렇게 가리고 이걸 하더라고. 그 팝콘에서 할 법한? 그치. 아 옷은 입고 옷 안 입고 우통 다 벗고 여기 딱 가리고 이러고 했어 방송을. 미쳤다 진짜. 그건 안 됐지. 나 그 짤 보고 나 깜짝 놀랐었어. 그 미쳤다.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일회성이고 조금 몇 달은 가야지. 맞아. 아 그걸 또 30일 정지야? 약하네. 약해. 근데 그거는 정지 마을만 했어. 왜냐면 이상한 원피스 같은 거 이제 시술 같은 거 잠옷 있잖아요. 입어도 속옷을 안 입더라고. 맞아. 쏠릴 때마다 아찔아찔해. 이제 요즘 여자들이 좀 약간 노브라로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거 아프리카에서 하면 안 될 걸? 그렇지 안 되죠. 안 되지. 나름 은근히 아프리카가 패드라고 붙여야지. 그래 뭐 한잔. 예 형님. 근데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잔 합시다. 똑똑똑 직코 홍시관님 3472개 사인.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홍시관 아 열혈 밀렸었어? 아 어제 아 걔 태희한테 밀렸었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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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리 그냥 조금 넉넉하게 그냥 18등 17등 이렇게 가 있는 게 낫지. 아 20등 밑으로 이제 밀렸다가 그치. 다시 올라오신 거구나. 요즘 열혈이 많이 들어와. 근데 한번 열혈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진짜 큰 손들. 그때 진짜 잘해야 돼. 아니 요즘은 진짜 큰 손들은 빠졌어. 근데 중손들이? 이제 중손들이 막 이렇게 쏟아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막 어느덧 열혈 막 이렇게 다 들어오게끔 막 되고 막 이제 이래서 아 부럽다. 동력. 폭력 진짜 부럽다. 아 그래도 직코 형은 부러워할 만한 거는 난 코트 형 없다 생각해. 진짜로. 아니 형 부러워. 폭력은 형은 유튜브 수입으로 대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 형 정도 수익을 유튜브로 잡으려면은 100만 가야지.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밀린다면 영광이라니 홍시야. 그래도 너가 딱 열혈 이거 한 자리에서 딱 자리매김하고 있어줘야 좀 든든하지 인마. 뭔 말을 그렇게 족같이 해. 형도 말이라도 저렇게 해봐요. 저게 진짜 형 맞다니까요. 아, 솔직히 내가 오늘 유튜브 수익이 딱 4만 찍긴 찍었어. 4만 달러. 4만. 훈련상이랑 저기랑 해가지고. 고형 따라가려면 4만 달러면 4천 아닙니까? 그지 맞죠. 아유 그러면은요 길이 다르긴 하지. 근데 난 유튜브가 좋더라. 유튜브가 좋지.
그럼 왜냐면 유튜버가 잘 되면 광고도 악광고도 들어올 수도 있고. 맞아 맞아. 그게 좋은 거지. 아프리카만 딱 해봐요 들어오나. 어? 해봐야 뭐 소주 집에서 막.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하루 쉬면은 그날 뽕 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래서. 와 근데 벨 소리 진짜 귀 녹아버리겠다. 아 근데 지금 화장실에서 계속 나던데 형님. 저거 형 집에서 나는 거예요. 인터폰 고장 났나 봐요. 형 화장실에서. 안 그랬는데 인터폰이 왜 저래? 여러분 안 들리는데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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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먹고 예. 아 근데 난 형 오늘 진짜 솔직히 이제 뭐 분위기도 이제 좀 많이 무리고 하니까 말은 하는데 난 진짜 좀 약간 세게 가는 진짜 그런 저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그랬어요. 오늘 형이 좀 소소하게 가니까. 아니야, 근데 세게 가기도 뭔가 애매해. 형 약간 섭이 그 얘기 듣고 나서 약간 아니야, 그게 죽겠나? 어, 내가 좆되겠구나. 어, 섭이 말이 맞구나. 아 근데 그게 있는 게 아 요번에 나 진짜 경고를 세 개 받았다니까. 아 이제 그러다 그럼 위축될 수 있어. 어 맞아. 왜냐면은 3일 정지가 아니지. 아 그러면은 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 살리는 게 맞지. 어. 그러니까 경고 세 개를 왜 받았는 줄 알아? 왜요 형? 하나는 현보성했다고. 아 진짜로요? 어 그거는 이제 타비비아 반응이라고. 어 타비비아 반응. 야 근데 그, 보성이가 아, 괜찮으면 되는 거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다른 시청자들이 신고하니까. 응? 아 보성이 팬들이나 어, 그, 어 예를 들어 현둥이 아~ 이런 게 이제 그 비하 이제 명예훼손 뭐 이런 발언인 거지. 아 혐 혐이란 걸 쓰면 또 안 돼? 야 아, 그러니까 참좀 그렇다. 이제 그거랑 예전에 뭐 학구비지들 뭐 이렇게 했는데 아 쟤는 실험용 쥐로 사용했다. 응? 그게 왜? 아, 아 그래도 이제 그건 좀 약간 세 보이는데 나는. 어. 실험용 쥐? 실험용 쥐는 그냥 목숨이 단칸에 이런. 아니 문제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실험용 쥐보다 더 센 표현은 이거는 무조건 맞는 게 마루타 뭐 이런 걸로 해버리면 그거는 당연히 역사적인 아, 그치. 역사적인 그런 게 있고 하니까 당연히 정지당할 사유 좀 경고 먹을 사유라고 보는데 실험용 쥐는 좀 내가 좀 무딘 건가? 사람 차일 수 있지. 그치. 그냥 내가 봤을 때 형을 싫어하나 보다 아프리카에서. 에이. 그리고 요즘 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예, 예, 영화 영화. 네 뭐 주변 인간들은 내가 모두 죽일 거야. 어 나 그 그 어? 발언한 거 봤었어. 그래 그런 것도. 어 그것까지 영화 대사니까 나는 그거는. 에이 근데 나도 영화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그거랑 영화 대사입니다. 그거랑 무슨 살이 뽀얗네 이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 그러니까, 와. 약간 조심해야지. 아 근데 형 저 조심한 거 맞겠다. 그럼. 어 그러면은 나 이전에 그랬잖아 약발방 할 때 약발방 그 자막 단 거 가지고 아 그까지 맞아 맞아 형 뭐 했어 제지다 했었지 약 가지고 저기 한다고 어, 향정신성 그런 거를 부추긴다고 그렇지 요새는 그래가지고 밥집에서도 뭐 마약김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내리라고 다 그거 했다던데 아, 보니까 그래? 예 와. 그거 안 좋다고 보기 안 좋다고 어 나라가 완전히 그냥 거꾸로 돌아가는구만 씨발 정말 못 살겠다 이 젖 같은 대한민국 에라이 씨발 한잔 합시다. 씨발놈의 거 이게 대한민국이야? 표현의 자유도 없어? 젖 같은 거 이 씨발. 아우 존나 짜증나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진짜로 전 빡쳐요. 그래도 이게 어쩔 순 없지. 왜냐하면은 우리 BJ들은 방송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의리잖아. 그지 그지. 어. 약간 의리도 지키는 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밥그릇을 빼앗는 뭔가에 이제 사람을 뭐 뒤에서 뭐 조질 수 있는 그런 발언만 안 한다면은 진짜 BJ간에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어찌 보면 유튜브가 괜찮긴 했었어. 난 그랬었어. 근데 앞으로 온 거 후회 안 하죠 형은? 후회는 안 하는데 가끔씩은 그리울 어? 때가 있다. 이게 왜 정지지? 약간 그런 거. 스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 정권에 시원하게 한 마디만 해주라. 현 정권 딱 말할게. 문재인 정부 사랑합니다. 왜? 아니 맞는 말. 왜? Why? 왜 why? 어.
아, 그럼 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 네. 똑똑똑 BJ 밑줄 스킨. 한마디 하세요, 형님. 예, 스킨님. 아사키 예, 코트. 한마디 하시죠, 형님. 저희가 심판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권 교체 될 타이밍이야. 아형 조술 많이 모신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발언 세진해졌죠? 그러네. 한번 심판해야지. 이건 아니지. 솔직히. 야, 지구씨 미쳤어요. 대통령 선거가 내년이지? 네. 너 내년. 지구씨 방송하기 싫어요. 아, 재밌네. 막판에 그래도 안타 한번 때렸네. 아, 좀 마음이 좀 가벼워져서 그래도 한 대 빨겠습니다, 형님들. 예. 아, 역시 지코요. 다르지. 드립 살아있어. 아, 진짜 이거. 아, 빵판에 맞죠.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 안양이가 해준 거야? 안양이 목소리 같네. 안양. 아, 애기 분미짱. 야, 근데 영광아, 너는 좀 풍 쏘지 마. 난 왜 이렇게 자꾸 제 풍 이렇게 쩔 때마다 누가 보고 싶어. 쏘지 마. 응? 아, 그분 업됐어요? 응? 업됐습니까? 아니야. 근데 애들이 괜히 그래. 나는 용미 나 너무 좋던데. 나 잠깐 방송 잠깐 봤었어요, 형님. 아빠 하는 거. 그래. 아니, 걔 용미 너 딱 봤을 때 어때? 애 되게 괜찮은데 이 새끼들은 왜? 응? 뭐 형 팬들 뭐 형한테만 실수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되게 착해, 애들아. 정말로. 형님 그 고구마 뽑으러 갑시다. 조만간에. 맞아. 세아랑은 진짜 딱 똑똑똑 정우 민지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아랑은 진짜 김장 한번 하자. 아, 예, 형님. 또 김장을 해? 너무 좋아. 요번에는 진짜 배추 심었어. 배추 심어서 이제 그거 이제 좀 뽑아서 딱 이제 이렇게 해야지. 좋죠. 저는 직원이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생각은 해요. 어딜 방송에 나가든 다 욕을 무조건 먹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만 좀 덜한 곳은 지코 형 방송이지 않을까. 아, 우리 방송은 진짜 예를 들어서 누가 나와도. 왜냐면 형 방송 분들이 와요.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강우상사 어떠냐, 제이의 뭐 맨키로즈 가야지 뭐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이 은근히 고맙죠. BJ들 중에서 메이저들보다는 뭔가 좀 약자를 좀 챙기는 그런 게 좀 보이더라, 형이. 진짜로. 아, 걷다가 은근히 내 방송이 방관리가 잘 돼. 아까 전에 뭐 있으면 바로 카드 당겨 주길래. 내가 좀... 이제 미리 애들한테 한마디만 하면은 애들이 그런 건 되게 잘해. 약자의 편에서 지코 형이 진짜. 불러만 주세요. 네, 가겠습니다. 지코 형 하는 거. 이 새끼 그만 불러줘 이제.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장난 장난. 이 보라판에도 새로운 막 뭔가 이런 세아도 인재잖아. 다 그게 많은 게 좋지. 맞아, 맞아.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라판이 진짜 볼 게 많아서. 확실한 이제 이런 게. 네, 이건 있었어요. 오늘 진짜 긴장을 좀 했어요. 보성이 방송 그 나갈 때보다. 왜냐면 그때는 잠깐 나오는 게스트고 이건 쭉 가는 거잖아요. 그치. 한 3개월 반 만에 합방을 한다고 싶으니까 되게 좀 떨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편하게 이렇게 가면서 이제 좀 그런 거지, 자연스럽게. 또 약간 여기서 내가 설치면서 너무 들이치기에는 약간 또 안 좋게 보실 거예요. 아니야. 듣는 위주로 하고. 아니야. 너가 뭐. 아, 근데 1년 전만 해도 형 진짜 패급이었는데. 진짜. 그 맞지? 부르기 좀 약간. 내가 왜.
아니 나. 어? 나. 형이 봤을 때. 아니 형을 패급이라고 하진 않죠. 형 말고. 형은 제 방송 나왔을 때 항상 홈런 치고 갔었어. 진짜 난 진짜 웃겼을 때가 옛날에 우리 야방 BJ 그거 했었어요. 뭐 토론회 같은 거. 그때 진짜 웃겼어. 그때 기훈이도 너무 잘 맞춰줬었고 난 그때 시청자 좀 덜 나와도 재밌었던 거 같아. 아 맞아. 그때 대상 토론회. 네 대상 토론회. 나 그때 나 너무 재밌었어. 아니 근데 김기훈이가 욕 빠지는 잘해. 탱커 역할을. 진짜 잘해. 정말로 그러니까 아, 표정부터 해서 맞아 그때 진짜 재밌었지. 지금은 기훈이랑 정우 미쯔님 100개 살아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었다. 정말 파이팅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 아니야. 요즘은 월클 돼서. 아니 근데 그거는 또 어쩔 수 없지. 또 가정도 잃었고. 아니, 나는, 더 조심할 때니까. 아니 나는 맞아. 기훈이 진짜 우리 재훈이 같은 이쁜 딸 하나 빨리 가져. 맞아. 왜 안 낳지? 좋겠어. 아, 아기. 그 좀 신혼을 즐기는 거지. 신혼을 즐기는 거지. 아니 근데 애가 이제 이렇게 생기지? 더 달라지나요? 그 인생이 바뀌어. 왜냐? 아무리 내가 막 이래도 예를 들어서 3개월 쉬었잖아. 네. 어? 3일 쉬고 방송하게 돼. 어, 왜냐? 애한테 이제 내가 막 책임감이 들고 막 뭐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어? 아 근데 형이 재윤은 진짜 좋아하는 게 티나더라. 왜냐면 방송하고 있다가도 뭐 형이 파마하고 있다 이러면서 사진 내가 한번 보고 싶냐 방송에 언급했는데 파마 사진 하는 거 찍어가지고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진짜? 아 되게 있구나 그런 책임감이. 추억이지. 아 맞아. 근데 자기 자식을 가져봐야 이게 뭔가 좀 진정한 남자가 되긴 해. 그러면서 뭔가 더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나는 그런 책임감 갖고 싶지 않아. 나는 좀 나는 먼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 근데 필요해. 난 진짜 먼 일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아니 인생이 즐길 게 너무 많아서. 그건 맞지. 내 인생을 즐기는 게 일단 난 먼저라서. 애를 낳아서 애를 그것도 즐기는 것도 그것도 존나 행복해. 응? 난 지금 뭐 즐기는 거고 뭐 즐길 수 있지. 근데 또 애랑 함께 또 즐기는 거 자체가 와, 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그 행복의 또 그런 또 종류야. 형 결혼 몇 살 때 하고 싶으세요? 나? 형님. 아, 이 형님은 나는 솔직히 뭐 아름이가 이걸 들어도 아름이도 이해해 줄 거야. 난 솔직히 결혼 생각이 지금 아예 없어. 아예 없고. 그래? 아름이는 오히려 휴라고 생각해. 왜냐면 어리니까. 맞아. 아름이도 아름이 인생이지. 엄청 어려요. 24살. 형이랑 10살 차이 아닙니까? 아, 아름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지. 왜냐면 결혼 생각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미래를 자기랑 미래를 꿈꾸지 않는 건가? 미래도 그냥 일단은 좋게 잘 만나는 게 그게 미래인 거지. 뭐 이렇게 굳이 뭐 결혼을 막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있긴 해. 진짜 이제 애를 이제 낳고 이제 이러려면은 아 난 얼마 전에 우리 토시장님이 나한테 딱 이제 우리 엄마가 한 말이 너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방금 토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당근 주스. 아니 진짜 그런 이유가 우리 엄마가 나를 20살에 낳고 우리 아빠가 그때 23살이었어. 네. 너무 건강할 때 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술 담배 뭐하고 하더라도 장병 없고 노산이 이렇게 아니니까 건강한 거야. 아니 정말 그것도 있기 그게 엄청 크긴 해요.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노산을 하고 하면은 애들이 좀 잔병치레도 많이 하고 그렇긴 하지. 좀 약간 서로 젊을 때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게 그때가 제일 하대요. 건강하긴 네. 하지. 진짜. 세아도 이 발언은 공감할 거야. 과거에 뭐 이렇게 또 애들이 나이 먹고 여자 뭐 애 낳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딱 지금 세아 이제 이렇게 보니까 딱 이제 예를 들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고 애 낳고 싶고 이제 이랬다 그러잖아. 나이 먹고 애 낳으면 뭔가 좀 거루형 될 것 같아. 어?
아니 왠지 조금 아니 지금 갑자기 브랜드 그런 느낌이 드네. 네,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한테서 거루가 보인다라고. 아, 거세크로 그래? 가자고. 거세크로 들어가면서 잘라라고. 아 근데 은근히 나는 오늘 딱 거루 형 복귀 방송 봤을 때 그냥 좀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싶으면서도 좋게 보이는 게 야, 그래도 바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딱 저런 거 보면은. 야, 하긴 해야지 형님 같은 입장에서는. 그 인간은 해야 돼. 해야지 진짜. 그 인간은 몸 빚밖에 없고 막 진짜 그러니까 아니 뭐 자기가 뭐 어떻게 뭐 어디 일을 다닐 거야 뭐 할 거야 그건 아니지. 지금 그러니까 거래 입장에서 너무 간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치. 아들도 아직 고등학생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나도 이제 거래 형 일요일 날은 뭐 빨리 방송해라. 막 이제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랬지. 우리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죠, 형님? 2시, 뭐야? 2시 36분? 야. 시간 빨리 가네. 사실 수목방 한 3시간 정도? 3, 4시간 정도? 요게 맞지. 형님 뭐 어떻게 컨디션 괜찮으세요? 나요. 되게 좋지. K4 차요? 굳이 지금은 나는 그 뭐 괜찮다면 좀 약간 분위기 안 좋을 때 아니 솔직히 말할게. 이대로 2차로 K4차까지 간다? 달라질 게 없어. 솔직히 달라질 게 없어.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분내가 좀 이제 있거나 그러면 뭐 좀 그런 게 좀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럼 아름이 부를까요? 아름이? 아름이가 붓네요? 아름이 되게 보고 싶긴 한데. K가 알아서 불러주지 않을까? K가? 아니, 잠깐만. 아직 안 시작이 없는데. 앉아 알겠습니다. 근데 K포차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저는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대로. 저는 제가 왔으니까 계속대로. 형님들은 원래 방송 쭉 하셨고. 아이 근데 이제 또 2차에서 또 나름 또 분내가 가미되고 하면은 이게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지지요. 예? 아니 내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우리끼리 이제 분위기는 좀 좋은데 솔직히 좀 이제 텐션 왜 이러냐 약간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코 형이 솔직히 최근에 어떤 그런 좀 트라우마가 좀 있고 하니까 트라우마라기보다 약간 좀 어택이 좀 있었으니까. 아니, 근데 너무 그냥 이대로도 원래 좋은 거야. 아 진짜요? 거야. 그럼. 아 난 형 생각해서 그랬던 거였는데. 아니야. 아 진짜? 원래 이대로도 원래 우리끼리 언제까 맨날 어떻게 막 개드립만 치고 어떻게 그래. 또 이렇게 또 진솔하게 또 하고 원래 또 이런 것도 필요하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할 거면 한 30분 하고 딱 끝내는 게 맞고 이동을 할 거면은 빨리빨리 가는 게 맞아요. 그치. 그리고 저는 오늘 개인 방송 많이 하고 왔고 형님 걸로 해가지고 왜냐면 두 분 다 또 저를 또 같이 방송하는 거니까. 어? 갑자기 지금 누가 연락이 왔어? 아 이거 저기 그 그냥 예 문자 예 랄프 지금 4,500원 긁었다고. 4,500원 예. 오늘은 뭐 안 굶겠네. 야, 내가 볼 때는 지금 그거야 우리 딱 불렀으니까 자기 거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안 나오네. 그러면 아니야, 동생들 챙겨줄까? 그것도 해가지고 하자. 딱 이런 마인드지. 거기 가서 오래 하겠습니까? 해봐야 뭐 한 시간 반이지. 아니 한두 시간 딱 깔끔하게. 아 왜 기다려요? 뭐 누가 아름이가? 아니 아름이 뭘 기다려? 내가 뭐 아름이 눈치 보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런 거 없지. 같이 동거하는 것도 아닌데 뭐. 아 전 뭐 형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형님 생각에. 그래. 딱 2차 뭔가 좀 분위기 바꿔서 그것도 좋지. 누군가를 부르긴 하는 게 딱 좋은데
저, 어? 저 있는데 여자 불러도 되겠어요? 아이 그건 뭔 상관이야. 그래서 그런 어. 것도 있어서 사실 나는 아, 나 그러면 세아 생각 나도 하니까 여러분들 세 명이서 형님 거기서 분위기 바꿔가지고 아니면 야외에 나가면 분위기가 바뀌지. 저는 코트 얘기를 안고 형은 여자친구분이 있으니까 뭐 또 분낸만 형님의 생각이 아니 따고 한 잔 더 해야지. 그러면은 딱 막잔 한 잔 하시고 그래 어, 나 일어나자. 방송을 형 폰을 들고 있잖아요 라이프가. 아니 뭐 내 걸로 안 해도 돼. 아니, 오늘은 형 걸로 해야 돼. 어. 저는 개인 방송도 했고 제 걸로 킬 필요가 저는 여기 나온 것만으로 좋아요. 갖고 왔어? 네 갖고 왔죠. 라이프가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럼 거기서 끼고 매니저 둘이서 얘기하고 있어라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은 뭐 세아 어, 저기 케이 케인의 포차로 어 거기 그래. 24시야? 아침까지 아, 아침 10시까지 하더만. 야무지구만. 그치 칸초 형 생일이었잖아 또. 아 그러네. 제대로 생일 때 이게 영상 받는 건 안 한다고 하더라고. 나 이제 몰랐어. 그치, 그것도 맞지. 아니 근데 나도 미안해. 기념일 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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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기로 네, 했었는데 네. 못 보내줘서. 아 형이 또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네 형님. 아 뭔가... 미안하지. 아 나 진짜 맨날 요즘 술에 꼬라갖고 차마 그걸 좀 뭐 못 보내줬어. 아 절대 안 취했어요. 잘 구렸어 봐요. 어. 생일 축하하면서 뭐 전투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해. 맞아. 나는 딱 이때까지 생일 추경은 얘가 처음이었어. 아 진짜로? 어. 아 맞네 기념일 때나 막 군대 갈 때나 이럴 때만 했다 형이. 그치 맞지. 그니까 진짜 특별한 날. 어. 기념일 때 말고 생일 때는 팬들과 하는 게 맞지. 근데 올해 나도 이제 12월 달에 이제 10주년 하니까 그때 형님한테 진짜 영상 받아야지. 아 그래요. 그때는 제대로. 솔직히 말할게. 난 아니지? 형 텐션 왜 이렇게 낮아? 아 오늘? 어 아니야 난 오늘 조심스럽겠죠. 아, 알았어 일단은 어. 또 어. 나가면은 이제 또 제대로 또 해야지. 네 왜냐면 우리 그때도 먹다가 밖으로 같이 가지 않았어요? 형이랑 셋이서? 그랬지 그때 어, 맞죠? 이제, 그때도 그랬지. 약간 형이 한 2시간, 2시간 반 되면은 밖에 있었어 그때. 아 맞네. 근데 여캠이 있었어 그때. 아 여러분들 제가 왜 힘들어 보여요? 그런 건 없어. 아니야 얘들아. 그치 어 좀 밖에 나가야지. 그때도 그랬네. 그때가 우리 큐브 갔을 때네. 아싸리 솔직히 형님이 말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뭐? 여기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왜? 예? 왜? 아니 뭘 왜요? 지금 형 텐션도 그러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 아니 솔직히 아니면은 내 형은 코트 형은 지코에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자기 방송을 키는 것도 뭔가 지코에 텐션 이럴까봐. 난 솔직히 내 방송 이 형 원래 하면 있어. 존나 좋아해. 어 왜냐면 꽁풍이거든. 그지. 아 근데 어. 풍선도 풍선인데. 어. 아이 방송이 다 되셨네. 역시 방송인이었지. 비가 어. 들어가니까. 아이 그럼 아니야 코트야 그런 거 아니야. 어. 아 코트 형 생각해서 말하는 거지. 그래. 아이 여러분들. 아이 또 좋겠다. 어 한 잔 하고 하자. 어.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그래. 예. 막잔. 어 막잔. 어 한 잔 하자. 있는 걸로다가. 어 예. 있는 걸로. 일단 막잔 하겠습니다. 예. 얘들아 물타기 하지 말고. 아 이거는 아 괜찮아 이 정도는 나는 너무 괜찮지 좋아. 아무렇지 않지. 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 이제 난 날아갈 그래, 준비요. 어. 어, 비트 주세요 그래 나는. 어. 어. 이 정도는 코트한테 얄짤 없지 아무렇지 않지. 아니면은 케인의 포차도 좋지만 여기 근처가 대구예요. 포차 같은데. 어 여기 뭐 육회 포차 그런. 차라리 그렇게 하죠. 그치 어 누가 네. 오기도 좋으니까. 맞아 왜냐면 괜찮다. 그치. 대려 시간도 한 15분 10분 뭐 걸리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BJ들이 술 한잔 먹고 있는데 괜히 얼굴 보이면은 맞아.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 집 앞에 어,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럼 근처로 집 앞으로 가까운데 왜냐면 여러분들 걸어서 한 3분 걸으면 바로 강남역이에요. 아 여기 1분이구나. 앞에 나가면은 이제 딱 이러니까 또 주변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하이에나 BJ 분들 계시면 아 그치 예. 잠깐 오세요. 맞지 예
잠깐 앉았다 가고. 어, 난 그거 재밌을 것 같아. 세야 가는 거. 아, 난 그거 좋아하잖아. 애들 올해들 많지. 그러면은 야, 아니면 여기서 뭐 형폰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어, 그렇게 해도 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형폰으로 바로 형, 이어서. 아니면은 이어서 가든가 뭐든. 20이고 이제 딱 이거니까 네. 화질 바로 빠지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씨. 아이 거루형은 오늘 술 많이 먹어서 나 거루형을 왜 불러? 야, 나 코트 형 반바지 입은 거 처음 봐요. 아, 얘 항상 반바지만 입는데? 나 반바지만 입지. 돼지들은 반바지 입어야 돼. 뭐 옛날에 반바지 안 입었었던 것 같은데? 존나 불편했어, 긴 바지는. 그래, 오늘 아싸리 막 학고들 막 이렇게 와서 그 새끼들 그냥 막 존나 갈고 가는 것도 나쁘잖아. 맞아, 맞아. 개새끼들. 아까는 너 방송 딱 보고 있는데 민상남 그 새끼 나오길래. 나 그거 너무 좋아. 어, 이게 샹나무 새끼고. 아, 나는 형들 여행 연습이었어요. 어,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오늘. 약간 여행 연습이었는데. 아, 그렇게 하기에는 좀 세아가 좀 너무 사안이 커. 어, 그, 어, 드립선을 좀 어, 뛰어넘는 거라. 잘하겠습니다. 아, 그래. 어, 요거. 왜냐면은 이게 집에서 술 먹는 거랑 아, 밖에서 그치. 바깥 공기 쐬면서 먹는 거 아예 달라요. 진짜 텐션 자체가. 한 번씩. 어, 야, 진짜로 달라. 지금 또 날씨 좋잖아. 형님 고생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뭐 바깥 온도 몇 도야? 딱 좋아. 딱 시원해. 아, 딱 시원해? 아, 후드티 입고 나가면 딱 좋아? 그냥 여기서 키면은 버퍼 걸리니까 애들한테 제 폰도 있는데 이걸로 할까요, 형님? 야, 이걸로 네. 딱 키고 나가면 아, 예. 이제 딱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아시죠? 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빨리 할게. 드디어 껐다. 아, 껐어요, 형? 어, 통화 누르면 되네. 어, 진짜. 어, 뭐? 뭘 눌러? 통화, 통화. 아, 그래? 아, 근데 올해 근데 제가 좀 느꼈어요. 뭐. 아, 방송하는 것 같다. 그래도 뭔가 네. 제가 텐션을 막 여러분도 지금 상황에서 올릴 수가 없어요. 겜방에서도 억지로 하고 있는데 아, 뭔가 참 이렇게 어울려야 된다. 아, 요즘은 진짜 그래. 네. 아무튼 삼각대 이렇게 하고 강호 상사는 형님이 해주시면은 진짜 마음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코트 방송 키고 이제 이랬으니까 바로 이제 이쪽으로.